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부채꼴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이 되겠지? 자, 이거 뭐 초딩 때 봤던 기억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제 뭐 적당하게 옮겨서 이렇게 한번 하라는 얘기고, 얘를 이렇게 한번 선생님 그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 자, 정확하게 너는 어디로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오고 너는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딱 가면 딱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맞아지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겠어? 이만큼의 부채꼴에서 여기는 직각삼각형을 뭐 하면 되겠니? 빼면 되겠지. 뭐 괜찮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일단은, 자, 부채꼴에서 뭐를 빼는 거야? 직각 삼각형을 빼는 거니까. 자, 부채꼴부터 구해보자. 부채꼴 우리가 어떻게 구했지? 부채꼴은 항상 출처가 어디라고, 어디서 나왔다고? 원이라고, 원. 알겠지? 그럼 원이 이제 이거 이만하게 될 거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되겠어? 반지름이 되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10. 자, 10 곱하기 10 곱하기 파이. 곱하기, 자, 얘는 지금 90도잖아. 그러니까 360분의 90 하니까 4분의 1 정도는 바로 알겠죠. 그쵸? 자, 직각삼각형,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10이고요. 높이가 또 뭐가 되겠어? 10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약분해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약분하면 얘는 5가 되고 얘는 2. 또 하나 약분하면은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5파이에서 약분하면은 5니까 5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25로 묶어내면은 파이 마이너스 2뭐 제곱 센티미터에서 1번이 답이 되겠구나라는 걸 금방 알수 있겠지. 괜찮죠?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다 해보셨을 거야. 이렇게 긋고 이렇게 이제 그어보면, 어떻게? 아, 너는 이쪽으로. 이렇게 그어보면, 너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너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똑같다. 이 친구, 네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너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됐어? 그러면은, 뭐, 얘는, 뭐, 전체에서 이 반절에 해당하는 넓이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런 것들도 뭐 적당히 옮겨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자, 75번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세 원이 서로의 중심을 지날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세 원이 서로의 중심을 지난다는 거는 세 원의 크기가 뭐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넓이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옮기자는 얘기인데, 여기서 어떻게 옮기면 되느냐? 좀 크게 해보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선 그어볼게요. 이렇게 딱 느낌 왔습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어디로?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여기 있는 친구가 이렇게 여기로 오면 정확하게 뭐가 되겠어? 딱 맞아떨어지겠지. 그치? 야,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코 이렇게 그려주고 헬멧 쓰고 있는 모습 같다. 그치? 아니야? 자, 그래서 얘 일로 오면 이제 뭐 이만큼의 넓이가 되고 얘도 이만큼의 넓이가 되니까 전체적인 넓이는 원의 뭐가 되겠습니까? 반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만큼의 넓이라는 게 지금 뭐니까? 반원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자, 반지름이 지금 8이라고 했으니까 원 전체는 8, 8에 64, 파이 이렇게 되는데,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시면 뭐가 되겠어? 32파이가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 정도로 뭐 마무리하셔도 되겠네. 괜찮죠? 자, 76번 한번 보세요. 76번 문제 보면, 유형 17번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와 이렇게 생긴 뭐가 반 부채꼴의 넓이가 서로 같다 이런 얘기야. 문제 한번 볼까? 직각삼각형과 부채꼴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색칠한 부분이 같다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간단해. 여기를 1이라고 그러고 얘를 2라고 그러고 얘를 3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부채꼴 넓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1 더하기 2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 2 더하기 3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지금 색칠한 부분이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1이 누구하고 똑같다는 얘기니? 3하고 똑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냥. 그러면은 얘는 지금 부채꼴의 넓이고요. 얘는 지금 직각삼각형의 넓이인데 3 더하기 2고 얘도 2 더하기 3이니까 두 개가 뭐인 거 알 수 있어? 똑같아지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이 두 개의 넓이가 뭐하다는 거는 두 개의 넓이가 자 같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 말이 되겠지. 부채꼴과 누가 삼각형의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뭐하다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자 한번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보면 지금 BC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부채꼴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부채꼴은 항상 뭐의 일부라고? 원의 일부야. 그치? 그러니까 원 전체를 구하면 지금 이 10이라는 친구가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뭐 10 곱하기 10하고 뭐 얘는 4분의 1이니까 계산해보면 25파이다 라는 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지 너희들이. 자 그럼 이렇게 구한 부채꼴하고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지금 BC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BC를 X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면 X 곱하기 높이 얼마입니까? 1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채꼴하고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고 이거 약분하면은 얘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5하고 25 약분하면 최종적으로 X라는 친구는 5 파이라는 이러한 답이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지. 참고적으로 얘들아 파이는 너희들이 3.135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5에다가 뭐 얘를 곱하니까 뭐 15가 좀 넘는 이 정도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뭐 얘하고 얘하고 같다. 얘하고 얘하고 같다라는 거는 부채꼴의 넓이와 반원의 넓이가 같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와 반원이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이 X도가 몇 도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요? 뭘 한번 해볼 거냐면 79번 한번 볼게요. 79번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7입니다. 이 반지름이 7이에요. 자, 원기둥 3개를, 원기둥 3개를, 자, 끈을 이용해서 뭐 하려고 한다? 묶으려고 한다. 필요한 끈의 최소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야. 단 끈의 두께와 매듭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이만큼의 끈의 길이만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 맞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자 이렇게 점을 선생님 찍어볼게요. 이렇게 점을 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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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가 지금 오늘 중심이야. 알겠지? 이 중심에서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얘를 말고 직각이 되게끔 이 접하는 접점이 있겠지? 얘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겠다는 얘기야. 직각 이렇게 내리면 얘도 직각 이렇게 내리면 직각 이렇게 내리면 직각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만큼의 길이는 얘들아 뭐가 되겠어? 이만큼의 길이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하고 똑같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반지름 하나 반지름 하나니까 얘는 뭐가 되니? 지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만큼도 뭐가 되겠어?
지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이만큼도 뭐가 되겠니? 지름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는 지름 하나, 지름 둘, 지름 세 개야.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인데 이 세 개를 더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얘를 더하면 얘네들은 뭐가 되냐? 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어? 어. 약간 이거를 이렇게 세 개로 120도가 되게끔 이렇게 나눈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니? 그래서 자 이렇게 캔 세 개를 이렇게 묶는다라고 하면 자 캔 세 개를 묶을 때 필요한 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곡선은 얘들아 뭐가 되냐면 캔이 3개든 4개든 5개든 상관없이 무조건 뭐가 되냐면 원 하나가 돼. 즉 원주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직선 길이는 바로 뭐냐면은 지름 곱하기 캔의 개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3개면은 지름이 하나 둘 3개고 여기처럼 만약에 아니 또 여기 있어 여기처럼 만약에 4개야 얘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릴 거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릴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름이 하나, 지름이 둘, 지름이 셋, 지름이 네 개 이렇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곡선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네. 곡선 네 개는 90도잖아 여기가. 그치? 그러니까 곡선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쌤이 여기다 말했던 것처럼 그냥 원주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어? 그 다음에 직선 부분은 바로 뭐가 되냐면 지름 곱하기 뭐의 개수라고? 캔의 개수라고. 3개면은 3개, 4개면은 4개. 오 이거는 뭐냐? 이만큼 있다. 그러면 얘도 이따 풀어보겠지만은 이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 친구를 한번 보면 자 직선 부분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직선 부분하고 곡선 부분하고 두 개를 계산해서 이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직선 부분이라는 거는 지금 반지름이 지금 7이다. 그렇지. 그럼 지름이 뭐가 되겠어? 지름이 14가 될 것이고 14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 캔 세 개면 세 개라고 했으니까 세 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곡선 부분은 원 하나 원주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원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름 파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그러니까 자 그래서 곡선 부분은 원주 하나니까 그냥 지름파이 반지름이 7이니까 지름 뭐가 되겠습니까? 14파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 최종적인 답은 14파이 더하기 14 곱하기 3은 얼마니? 42 이렇게 센티미터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기둥 모양의 통나무 10개를 끈으로 묶으려고 한다. 필요한 끈의 최소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항상 이렇게 잘라보면 이게 3개잖아. 3개면은 얘들아 3개 합쳐서 36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씩? 120도씩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20도씩 여기서 평평하게 평 이렇게 이만큼 알겠지? 그러면 쌤이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서 자 이만큼 이렇게 세 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원주 한 개 바로 구해버릴까요? 반지름이 8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 지름은 뭐가 되겠어? 16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괜찮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얘는 이렇게 여기서 지름이 하나 이걸로까요? 자 지름이 하나 지름이 둘 지름이 몇 개? 세 개 이렇게 되겠지.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그 다음에 7, 8, 9개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지름 곱하기 9가 되고, 지름은 16이니까 16 곱하기 9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 친구는 144가 나오는 거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얘 16파이하고 144를 더하면 최종적인 답은 16파이 더하기 144cm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9번을 한번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원이 지나간 자리의 넓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여기 문제 한번 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삼각형의 둘레를 따라서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에 왔다. 원이 지나간 자리의 넓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원이 어떻게 됐다고? 이러한 삼각형의 둘레를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의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에 뭐가 생기는 거야? 넓이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 1번, 2번, 3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되죠? 원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원넓이가 된다. 근데 원넓이가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한번 봐봐. 이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면 생기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이잖아. 그런데 이 길이는 바로 뭐가 되겠어? 이만큼이 되니까 원에 뭐가 되는 거니? 지름이 바로 여기에 반지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만 좀 조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 2, 3번은 원의 넓이가 되고, 4, 5, 6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4번이나 여기 있는 5번이나 여기 있는 6번의 넓이는 세 개가 모두 뭐 합니까? 여기 안에 있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면 똑같습니다, 모양이. 근데 얘가 만약에 정삼각형이 아니면 모양이 다르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정삼각형 둘레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이 4번의 넓이, 그 다음에 5번의 넓이, 그 다음에 6번의 넓이, 이세 개의 넓이는 모두 뭐하다? 같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 그러면 4번의 넓이를 구하고 곱하기 뭐 해주면 되겠니? 3 해주면 우리가 찾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돌아서 간다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반드시 뭐가 생긴다는 거야? 원이 생긴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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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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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따라 반지름이 중요한 거니까 원에 그러면은 반지름은 얼마냐? 얘가 지금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반지름은 나에게 주어진 원의 지름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반지름이 4가 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는 1번, 2번, 3번 세 개를 모두 더하면 원 반지름이 4인 원의 넓이가 되니까 16 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 부분이야.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 보면 여기가 지금 8이고 얘가 얼마가 되니? 4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4, 8이 얼마? 32가 되고요. 이게 몇 개 있다고?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얘는 9신 6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어? 결론적으로 얘네 둘이를 더한 16 파이 플러스 96 제곱 센티미터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8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왔다는 얘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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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치? 어, 그러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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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
자, 이렇게 네 개를 더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 하나가 되는 거야, 항상. 왜 그러냐면, 이게 돌아가다 보면 당연히 곡선 부분이 생기고 직선 부분이 생기겠지, 그쵸? 그래서, 자, 1번에서부터 4번까지를 더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원 하나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원의 반지름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친구가 지금 3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6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반지름이 6이 되는 거니까 원의 넓이라는 거는 66에 36, 파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 5번, 자 여기 6번, 얘를 7번, 얘를 8번이라고 한번 해보면 5번하고 6번은 똑같겠죠. 7번하고 8번은 똑같겠지. 그러니까 5번 넓이 구하고 7번 넓이 구하고 뭐 곱하기 2씩 하면 되겠다, 맞죠? 5번이라고 뭐냐면은 이 친구가 지금 이제 6이고 얘가 15잖아. 6 곱하기 15, 이게 몇 개 있다고? 두 개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얘는 뭐 8이고 얘는 6이니까 6 곱하기 8, 얘도 두 개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는 90인데 180이 되고 얘는 6, 8에 48이니까 96이 되는 걸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더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276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부터 8번까지는 다 모두 더해보면은 36파이 더하기 276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는 뭘로 묶어낼 수가 있겠어? 여기 보니까 지금 뭐 4나 12, 그러니까 뭐 묶어내서 뭐 답을 하셔도 되고 또는 뭐 36이 나오려면 4, 8은 안 되고 4, 8 안 되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네, 그치? 그 다음에 4하고 65 곱하면 얼마입니까? 4, 6에 24에다가 5, 4, 20이니까 260이잖아. 그러니까 너 안 되고 12에다가 23 곱하면은 일단 4에다가 73부터 한번 해볼까? 그러면 73 곱하기 3, 4, 7에 28, 4, 3, 12니까 290이니까 얘도 안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해보면 23 곱하기 12니까 뭐 끝자리도 딱 2, 3이 6 맞죠? 6, 2, 2는 4, 1, 4, 5, 3, 1, 1은 2니까 276 정확하게 맞네. 그래서 4번이 뭐가 된다?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83번은 이제 82번하고 조금 비슷한 문제죠. 그쵸? 자, 8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데 83번하고 84번의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83번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의 바깥으로 이렇게 도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지금 뭐야? 바깥으로 돌기는 도는데 원의 중심이 이 직사각형에 걸쳐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그려보는 게 이렇게, 알겠죠? 그러고 나면 얘는 어디냐? 여기 이만큼이 생기는 거가 되겠지. 여기 이만큼이 생기고 여기 이만큼이 생기고 여기 이만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도 보면 얘도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이만큼이 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돌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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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지금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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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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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렇게 도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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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겹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이 생기는 게 아니야. 얘 안쪽은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해되겠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곡선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꼭좀 기억 좀 해주세요. 됐죠?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자,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계속 했던 것처럼 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건,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쵸? 그럼 얘는 반지름이 2인 거 알겠지? 반지름이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가 얼마냐? 4파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구해야 될게 뭐냐면, 나머지는. 자, 여기 한번 50개 볼게요. 이만큼 구해야 되고. 그치? 근데 이렇게 보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한번 구해.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둘, 여기 이렇게 셋, 여기 이렇게 넷.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다섯, 여기 이렇게 여섯, 여기 일곱, 여덟,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 선생님이 별표 친 것들은 넓이가 어떻게 보입니까? 같죠? 그쵸? 그 다음에, 세모표, 세모표와 같을 것이고. 맞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같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별 곱하기 4개. 그 다음에, 세모 곱하기 2개, 동그라미 곱하기 2개, 이거를 모두 더해야 우리가 찾는 답이 나오겠구나라는 얘기지. 별이란 건 뭐냐면, 얘가 지금 10이잖아, 그쵸? 이만, 그러면 지금 10이라고 돼 있고, 얘가 얼마야? 2니까, 20 곱하기 4 해가지고, 8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세모는 얘가 6이잖아. 얘가 6이고, 얘가 2니까, 아, 얘는 6이 12가 몇 개? 2개에서 24가 돼야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자, 얘가 6이고 얘가 2면, 얘도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얘가 6이니까 얘가 2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니까 4가 몇 개? 2개 이렇게 해서 8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를 모두 다 해보시면 얘가 104잖아. 104에다가 8이니까 뭐가 되겠어? 112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결론적으로 마무리하시면 4파이 더하기 112 자, 센티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답을 구하셔야 올바르게 구한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괜찮겠습니까? 움직인 도형을 회전시켰을 때 점이 이제 움직인 거리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ABC가 있어 얘들아 얘를 회전시키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 C라는 점에다가 이렇게 앞점을 박아놓고 그냥 이렇게 돌린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A가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오겠지. B는 여기서 여기 있다가 이만큼 뭐 갔겠지 뭐 이렇게 갔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겠지 뭐 B는 이만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이제 한번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자, 얘가 이제 정삼각형이니까 한번 움직인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 여기 한번 보세요. 85번. 자, 이렇게 ABC라는 이러한 도형이 이렇게 있죠.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한번 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뭐 괜찮네요. C는 이제 그 여기다가 앞점을 박아놓고 돌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A라는 점은 얘가 이제 반지름이 되겠지, 그치? 얘가 반지름이 돼서 이만큼 같다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되죠? 만약에 B를 물어보면 B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제 반지름이 돼서 얘는 이런 식으로 갔겠지. 이해되니? B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런 부채꼴의 모양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B라면 만약에 그래서 A는 얘를 반지름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A가 움직인 거리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A가 움직인 거리는 쌤이 말한 이만큼의 호의 길이하고 똑같겠지. 호의 길이고, 자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얼마큼 움직였냐? 이게 지금 180이잖아, 맞죠? 180인데 얘가 지금 55도니까 얘는 그럼 몇 도 움직인 거니? 140 아니죠? 125도 움직인 거지. 180이 돼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부채꼴의 어쨌든 호의 길이나 넓이 같은 경우는 항상 어디서 나왔다고? 원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원주는 뭐가 돼? 지름파이요. 선생님 얘기했었죠. 원주는 지름파이니까 12파이에 대해서 360분의 얼마라고? 125만큼을 가져왔다 이 얘기라고. 360이 12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125만큼 알겠습니까? 그래서 5로 한번 약분하면은 얘는 72가 되고요. 5로 얘부터 약분해주면 5로 약분하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 25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또 뭘로 약분됩니까? 약분 안 되죠. 얘는 5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12하고 얘를 약분하면 뭐가 약분되겠니? 6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6분의 25, 6분의 25 파이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는 부채꼴의 어디? 호의 길이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도 한번 보시면, 쌤 이거 좀 구해줄게요. 자, A가 움직인 거리인데 A가 처음에 여기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A는 B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을 반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인 거지. 맞죠? A가. C는 여기까지 왔고, C는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A는 여기까지 간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C에다가 앞장을 박아서 얘를 반지름으로 해서 이만큼 온 거야. 그러니까 A는 결론적으로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뭐 했다는 얘기야? 움직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냐라는 얘기니까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9인 부채꼴, 얘도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9인 부채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각도를 좀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이만큼 몇 도가 됩니까? 120이 되고 얘도 뭐가 돼? 12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뭐 이거 구하고 이거 따로 구할 필요가 없겠죠. 두 개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뭐가 되는 거니? 9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하면 되겠어? 그냥 240도에 대해서 구하면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부채꼴은 항상 원에서 나왔으니까 지름파이니까는 18파이 곱하기 360분의 240이고 이 친구는 여러분이 3분의 2인 거 뭐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은 얘는 3,6,18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12파이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87번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움직인 거리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네. 그쵸? 여기서 이렇게 그래도 다행히 알려줬어 우리한테. B가 이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우린 누구를 체크하면 되냐? 부채꼴 체크하면 돼. 부채꼴 이렇게, 부채꼴 이렇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부채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는 여기 1번 부채꼴, 2번 부채꼴, 3번 부채꼴의 호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그렇지. 이 친구가 이제 움직인 거리다라고 보면 되겠지. 아시겠죠? 그러면 1번 부채꼴 같은 경우는 얘가 뭐가 됩니까? 5가 아니고 얘가 3인 거는 금방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얘는 얼마가 됩니까? 부채꼴이. 5가 되겠죠? 이 친구는 5가 된다. 3번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보면
1번, 2번, 자, 3번을 한번 해보면, 1번은 바로 뭐가 되냐? 호니까 지름파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6파이에 대해서 4분의 1. 이게 1번이지. 2번은 뭐가 되겠어? 10파이에 대해서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3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4파이에 대해서 4분의 1. 왜? 얘네는 모두 다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90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치? 결론적으로 얘는 약분하면은 2분의 3파이가 되고요. 얘는 약분하면은 2분의 5파이가 되고, 이 친구는 약분하면은 파이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자, 이 친구 두 개 더해보니까 2분의 8파이니까 4파이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은 답은 뭐가 되는 거니? 5파이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다 몇 번?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그쵸? 그 선생님이 지금 여기 보면 얘들아 봐봐. 지금 다 풀어줬어. 여기 있는 문제는 한쪽 페이지 다. 그쵸? 여기도 지금 보니까 여기도 지금 뭐 거의 다 풀어줬고. 그치? 그러니까 꼼꼼하게 천천히 좀 공부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숙제 좀 해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